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개발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보안 쪽에 어떤 취약점 분석이나 어떤 것들을 테스트를 할때그 이제 그 관련된 맞는 버전들, 이제 운영 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선 보안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보안에서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할때 보통 공격 코드 같은 경우 이스플로이트 DB 쪽에서 많이 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구글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격 코드들이 여기서 공개되지 않은 것들은 어떤 GitHub나 뭐 그런 여러 곳에서 또 공개가 되고 있지만은 우선 이스플로이트 DB 쪽에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버전에 맞게 애플리케이션 쪽 단에서는 이제 버전에 맞는 이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나오는 그런 윈도우즈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또 운영체제까지 그 기반들이 이제 맞아야만이 이것들을 이제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것들이 이제 뭐 윈도우즈 이런 환경들 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미지들을 구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미지를 구할 때 이제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죠. 이제 라이센스 문제들도 있고 쉽게 구해지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영문 버전을 또 구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도 영문 버전 같은 경우를 구하기도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전 정보들을 이런 것들이 맞게 인도에서는 또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가상 머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버추얼박스 MS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은 아니면 버추얼 머신스 MS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디벨로퍼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윈도우즈 이미지들 윈도우즈 7 그다음에 8, 그 다음에 10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버 계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하시면 또 윈도우에서 어떤 평가판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설치가 필요 없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별로 그냥 운영체제별로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버추얼 박스, 그 다음에 VMware, 그 다음에 하이퍼V,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마그란트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8, 뭐 9, 10, 이런 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분 같은 경우에도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난 뒤에 각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런 것도 테스트도 가능한 것이고요. 보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 버전에서 또 발생하는 어떤 공격 코드, 익스플로이트를 또 테스트할 때 굉장히 편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용하는 이제 VMware 쪽을 선택을 하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90일 동안 사용할 수가 있고요. 90일이 지나고 난 뒤에도 어떤 라이센스가 또뭐 만기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다시 또 클릭일 액티비티 하시면 액티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또 어느 정도 추가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상 VM웨어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압축을 해제해서 불러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요. 저도 여기다가 이제 APM 셋업 같은 경우나 저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 형태 이런 분석을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테스트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들을 구성을 할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단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